라이브 뷰어 10명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나는. 그렇지. 10명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주호신님이 리플코인이 며칠 전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형 알아? 나? 저야 나는 다 추측이지.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졌는데 그 시장의 총그 마켓캡에 뭐라 하지? 시장 총액이라고 시장 해야 하나? 가치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자체가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 많은 자산들이 나머지 알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거기로 다 흘러갔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작용으로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지고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리플은 또 아셔야 되는 게 리플은 공개 장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플이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은행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달린 거지, 크게, 세상에 다른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죠. 근데 하나 그 맞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시은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는 그쪽으로 유입이 됐다는 게 있는데, 그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는 게, 비트코인과 리플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좀 경쟁 관계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적으로 비트코인은 완전한 공개 플랫폼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완전 그런 시스템이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그지?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트코인과 현재 금융 시스템을 좀 합쳐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됐던 게 뭐냐면, 그럼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좀더 폐쇄적인, 좀더 현재 시스템, 너무 급진적이지 않은 리플 같은 시스템에 돈이 좀 흘러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주호신 씨가 이제 질문하신 거 답하자. 리플코인에 지금 투자했는데 너무 성급한가요? 이거는 뭐 판단이 좀 힘들긴 한데, 솔직히 가능성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규제 같은 게 정말로 큰 벽인데, 규제 같은 거를 좀잘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스템이랑 좀더 가깝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내에서 규제를 또 해결할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오픈 플랫폼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플코인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걸또 보셔야겠죠. 솔직히 이제는 어떠한 정부들이 또 이걸 규제 같은 측면에서 얘네를 허락해 주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써보니까 뭐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더라, 뭐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지 좀, 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수익성이 나지 않을까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지만. 근데 그 말은 너무 맞는 것 같아. 뭐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뭐, 저도 투자를 해서 막 엄청나게 돈을 번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제가 투자에 대해서 뭐, 접했던 거, 아니면 주변에 투자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투자를 하실 때 수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벤처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수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과거 배경이 어땠는가,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수치나 타이밍이 아니고 고려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고려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죠. 수치나 그거 외에도 막 마켓의 동향이나 아니면 네그그 말했듯이 금방 정부들이 얼마나 은행을 알아보고, 그거는 오히려 막 비트코인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그 리플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은행 기관들? 그런 은행 기관들 관련으로 뉴스를 보시면 오히려 돈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투자 입장에서는. MGC가 질문하셨거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되니 어두운 곳에서 쓰이기에는 어려운 구조인가요? 이거 좀 질문을 드릴, 내가 답변할까? 답변 드리면 되죠. 예, 네, 답변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명성을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어요. 애매한데,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비트코인 처음 시작된 때부터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현재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열람을 하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중에서는 상당히 투명한 구조인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죠.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256비트짜리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소랑 이 주소가 뭐 하시인이다 라는 내용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 주소가 하시인 주소다 라는 게 있다면은 하시은 씨가 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그렇기 때문에 이게 pseudo anonymous? 아, 그러니까 가명과 익명의 차이예요. 가명, 그러니까 익명은 아니고 가명이에요. 가명을 써서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Gcash라든지 Gcash 모네로 같은 자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중간에서 섞습니다. 막 세탁하듯이 아예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누가 어디서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코인들이 요새 가격이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한 익명 거래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높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호신 씨가 리플코인에 지금 투자했는데 너무 성급한가요? MGC부터 지금 다 지금 답변해 드렸대. MGC 질문 그 되지 않았나? 어두운 곳에 쓰기 어려운 구조인가? 비트코인도 어두운 곳에 쓸 수 있어요. 단지 일반인이 어두운 곳에 쓰기에는 예를 들자면 가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저자가 책을 쓸 때 가명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책을 한 권을 가명으로 썼으면 알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가명으로 책을 많이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저자가 쓰는 스타일이나 그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추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비슷하게 인터넷에서도 혹시 뭐 딥웹, 다크웹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어라고 TOR이라고 있는데 TOR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는 익명으로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 브라우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시는 뭐 크롬 브라우저, 모질라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그런 브라우저인데 그거를 하면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정말 힘들어지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돼요. 인터넷에서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게 맞는데 이걸 얼마나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인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어두운 곳에 쓰기는 힘들죠. 하지만 영훈 씨가 말했듯이 지캐시나 모네로 같은 경우 쓸 수 있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부들이 좀 더 규제를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들이 가장 많이 처음으로 보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현재 금융 시스템이랑 그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 접점인 부분인데 그쪽이 거래소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래소를 많이 거래소 같은 걸 압수수색한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익명을 원하시면 거래소를 쓰면 안 되고요. 거래소를 안 쓰면 어느 정도 익명까지는 저는 기술적으로 세련된 방법을 쓰면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불법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 그런 게 기가 막히긴 한데 걔네는 비트코인 오프라인으로 비트코인 브로커가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브로커한테 제 돈을 가져가요. 가져가서 그 사람한테 주고 이만큼 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달라고 하면 그 브로커는 국경을 넘어서 있는 남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보고 비트코인을 사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사서 종이 지갑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QR코드 그거 적혀져 있는 그 종이 지갑에 비트코인을 넣어서 그 주소에 그 지갑 주소에 몇 비트코인을 넣어서 그거에 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베네수엘라 브로커한테 주고 그럼 그 브로커는 그거를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지갑을 거래소 지갑이 아니고 거래소 밖에 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페이퍼 지갑에 있는 주소를 집어넣으면 그 페이퍼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그 베네수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갑으로 옮겨가요. 대박. 그러면 익명이에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내가 샀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 브로커를 잡아서 그 사람 고문하지 않는 이상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죠. 그리고 대시 얘기하셨는데 대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대시 이름이 다크코인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다크웹이라고 그
무기나 뭐 아동 성매매나 뭐 그런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코인인데, 대쉬도 익명 코인 중에서 이제 세개큰게 있어요. 대쉬랑 모네로랑 지캐시가 있는데, 이거가 뭐가 차이인지 스스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대쉬는 처음에 다크코인이랑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대쉬로 이제 리브랜딩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대쉬의 중요한 점은, 대쉬도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보낼 때 코인 믹싱이라는 것도 대쉬도 있어요. 모네로랑 지캐시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비트코인이 가는데, 이 1비트코인은 뭐 설명이 좀 그렇지만 자잘하게 막 나눠가지고 0.1로 나눠가지고 다른 0.1로 나눈 거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만들어서 저쪽으로 보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좀더안 보이게 되죠. 하지만 대신에 이제 점점 더 자기 이미지를 세탁기를 해가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쓸수 있는 결제 수단이나 이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캐시랑 모네로하고는 같은 내 익명 코인으로는 거론이 요즘엔 거의 안 돼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지금 투자하는 건 타이밍상으로 가장 효과적인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타이밍 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스스로 그건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 아까 말대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관련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드가 얼마나 많으냐. 그다음 또 말씀드리겠지만 노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또 중요한 것중 하나가 채굴 노드예요. 채굴을 하는 노드 같은 건또 얼마나 많냐.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엄청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더리움은 또 엄청 긴밀하게 죄송합니다.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셔서 좀그 생각이 많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요. 예전에 이제 시은 씨랑 얘기하면서 재밌었던 아이디어 하나는 옛날에 구글 트렌드 검색 있잖아. 이거는 따로 할 건데. 근데 뭐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네. 지금 살짝 그게 드리면 그러니까 항상 어떤 좋은 현상이 있을 때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전략은 어떤 좀 상당히 재밌는 투자 전략인데 시윤 씨가 찾아주셨는데 가강민 씨가 상당히 리액션이 크시네요. 아, 네. 예. 네, 뭐냐면 언젠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항상 좀 투기성 자본이 몰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로 비트코인 검색어, 이더리움 검색어가 갑자기 지나치게 는다 하면은 그때가 매도 시점인 거죠. 그래서 너무 갑자기 좋은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갑자기 구글 검색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팔아버리는 또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멘털이랑 테크니컬 그런 분석들을 두 개를 좀 섞어서 써주시면 어쨌거나 결국에는 저희가 정보를 드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한마디로는 좀 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나그네 씨가 개인적인, 나그네님 개인적인 피 견력도 피 이력해 주세요. 따라 한다기보다 참조용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저는 불안한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거 뭐, 이더리움에서 불안한 입장? 이더리움에 대해서 불안한 입장인데 취지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구현을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그 복잡성도 떨어지는데 이더리움 자체는 그 비트코인의 언어를 좀더 복잡하게 튜링 완전성이라는 독특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더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더 복잡한 기능을 하게 만들면 또 그에 따라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버그 같은 게 정말 많아요. 버그 같은 가능성이. 그리고 그걸 찾는 게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다오라고 이제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자동화 시켰는데 자동화된 코드 자체가 하나 잘못되잖아요? 그럼 아예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얘네가 정말 이거를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실패 사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술을 정말 버그 찾는 거라든지 그런 걸 완벽하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구멍이 하나 있게 되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러한 또 엄청난 많은 훌륭한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러한 단점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좀더그 기술이 좀더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재밌긴 하는데, 솔직히 아이디어 자체는 재밌게 만드는 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다 마스터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 저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좀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너가 말한 거 되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저는 이더리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록체인 이쪽에 들어오게 된게 이더리움 때문에 전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작년 5월에. 5월달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더리움 광팬이에요. 진짜, 진짜 광팬인데,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VR, 가상현실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따라 생각이 약간씩은 바뀌긴 했는데, 왜 가상현실에 비유를 하고 싶냐 하면, 가상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망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상현실이 저희한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 20년, 30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년, 30년 후에는 가상현실이 가정사실화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라이즈님,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라이즈 잘하시네요. 아, 그 라이즈가 아닙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20, 30년이 안 걸릴, 20, 3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근데 같고. 그 사람이 그냥 의견이잖아. 의견. 맞지? 그러니까 20, 솔직히 30년 이후에. 말씀드리면, 네, 성공적인 프로젝트 나오기 전까지, 이제는 그 성공적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언제 나오냐, 약간 그게 좀 관건이 될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거를, 그래, 구글 검색, 구글로 계속 돌아가는데, 구글이 21번째 검색 엔진? 그리고 구글이 인터넷이 나오고 난 뒤에 거의 10년? 맞지? 10년 이후에 런칭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르죠. 2019년에 런칭하는 게 진짜 구글같이 빵 터질 수도 있는데. 그쵸. 근데 아까 이제 영훈이가 말했던 것 중에서 되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우량주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대기업이 되고 난 뒤에 삼성 주식을 사도 저는 돈을 벌었어요.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는 내가 그 벤처 투자자가 되고 싶다. 나는 돈을 많이 불리고 싶다. 그래서 전술적인 타이밍이 있고 전략적인 타이밍이 있잖아요. 전략적인 타이밍으로는 저는, 근데 이더리움은 뜰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에 많은 돈을 주차해 놓을 예정이지만, 전술적으로는 저는 지금 거품이 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진입할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이더리움 차트 요즘 보시면 가격이 단기간 내에 빡 점프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아까 영훈이가 말했던 코드 한줄 때문에. 그 그런 리스크가 좀 크죠. 리스크 갑자기 확 떨어질 리스크가 좀 많고요. 특히 이제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건 좋은 것 같은 게 주식 시장이랑은 달라요. 주식 시장은 이제는 이름이 레드 오션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사용자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 놓는 것도 그냥 묶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뛰어난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뒤에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기 때문에 새로 완전히 새로운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기준으로 삼다면 개발자를 많이 삼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떤 개발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느냐 보면 이더리움은 개발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수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아이디어 자체가 크고 하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주잖아요. 솔직히 이더리움 투자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와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뭐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같은 맥락에 저는 이더리움 투자하는데 저는 이더리움 투자해서 돈을 뺄 시점이 5년에서 10년 이후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인 투자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걸좀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 새로운 프로젝트에 뭐 이렇게 조금씩 넣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좀 크게는 이제 비트코인 넣어놓고 완전 조그만 프로젝트도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신지호 씨가 맞다. 그 이더리움의 채굴에 투자하는 거는요? 채굴은 보셔야 되는 게, 좀 채굴은 좀 달라요. 채굴에 투자하시는 건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제는 채굴은 하나 다른 점 뭐냐면, 만약에 이더리움 채굴에 투자를 하세요.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채굴 양이 또 늡니다. 그러면은 채굴 양을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뭐두 배가 뛴다 그러면 채굴 수익은 한 1.5배 정도밖에 안 뛰고요. 근데 반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엄청 떨어져요. 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채굴자들도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채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50%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잃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더 해칭 효과가 있어요. 가격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장비 가격도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기세예요. 전기세를 싸게 구하실 수 있으면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한국같이 비싼 곳에서 쓰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채굴은 좀 힘들 거라는 게 생각이고요. 나 이더리움 채굴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 이더리움 채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더리움 로드맵이라고 이더리움 계획을 보시면 이더리움은 이제 그 proof of work 뭐지? 계속 이거를 뭐라 했지? 한국어로 기억이 안 나서 작업 증명. 작업 증명에서 proof of stake 그거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POS도 잘 몰라. 알아? 한국어로 맞지? proof of stake라는 다른 증명으로 넘어가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돈을 이렇게 맡기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채굴을 한다는 건데 이더리움은 몇 개월 올해 안에 그걸 바꿔 그 시스템을 바꿔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proof of work로 지금 막 채굴기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proof of stake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이더리움은 더 이상 채굴 그 proof 아 작업 증명으로는 채굴을 못 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proof of stake는 이더리움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담보로 많이 주는 사람이 채굴을 한다는 개념인데 좀더 다른 개념 채굴에 대해서 좀더 다른 개념인데 proof of stake POS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작업 증명으로 이더리움 채굴하는 건 저는 해도 오래 못해요. 네, 오래 못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올해 안에 작업 증명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건 만약 채굴 장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더리움 말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채굴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영훈이가 말했듯이 그 인터넷에 뭐그 마이닝 캘큘레이터 이렇게 치면 채굴 계산기를 치시면 각 화폐를 가지고 채굴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폐가 이만큼의 가격이고 전기량은 이만큼 들고 지금 채굴하면 난이도가 이래서 이만큼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이거는 채굴기를 돌리는 사람들도 하는 거지만 실시간 매일매일 뭐 진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매 시간마다 아니면 하루에 두번 자기가 지금 당장 채굴해서 유리한 게 무엇이냐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채굴을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더리움의 적정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로. 이더리움의 적정가가 얼마일까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포텐셜은 너무 큽니다. 몇백조, 몇천, 몇백조? 뭐 그러니까 간다고 해도 그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매력적인 프로젝트인데 지금 현재는 한 1조, 2조 사이죠? 그죠? 이제 이더리움 적정가는 1 이더리움당 적정가야? 아니면 마켓 전체 적정가? 시장 적정가? 아니, 그게 어차피 마켓 적정, 시장 적정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그거를 이더리움 숫자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너는 1조? 1조 이상? 아니, 하나에 말고, 지금 전체 마켓 캡이 시장 가치가 1조에서 2조 사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적정가로 간다면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적어도 현재 비트코인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한 10배, 20대까지는 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저는 확신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보시려면 좀 다른 거랑 비교 대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좋으신 게 금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의 시장 가치가 얼마냐, 그리고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어떤 게 좋냐라고 한다면은 금보다 훨씬 편하고 운송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지불도 훨씬 빠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은데 금에 비해서 엄청 미비하단 말이에요, 시장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크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이 대체할 시장은 어딘 것인지, 그리고 그 시장에 이제는 최종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총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서 몇 퍼센트를 먹을 건지, 이더리움이.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면은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정확한 이제 방식은. 저는 일단은 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대체할 산업의 최종 가치를 한번 좀 판단을 좀 하셔서 그걸 좀 나눠보면 저희가 뭐 나중에 한번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이더리움 적정, 그리고 이더리움 적정가? 나는, 그니까 이더리움 기름이라고 하잖아, 기름. 여러분은 이제, 네, 이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포크 하는 길에 쓰셨는데, 금에 투자하실지 기름에 투자하실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행복한 고민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보다는 기름이 응용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하고, 이더리움은 이제 분산된 어플 대비라고 이제 그게 가장 큰 매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산된 어플이지만 이더리움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서 하나가 아까도 뭐 스토리지나 골렘 말씀드렸는데 그럴 만한 어플이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의 진짜 가치는 어플 그 분산 어플을 만들었을 때 가치가 있는데 그럴 만한 어플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더리움 제대로 기반으로. 작동하는 어플이 아직 없죠. 근데 비트코인은 나는 이 정도로 할 거야 하고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나는 이 정도로 할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쵸. 그게 저는 하나라도 되면 저는 이더리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라도 되면 당연히 이더리움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더리움에 저도 이제 뭐 투기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어플이 성공하지 않는 이상 분산 어플이 성공하지 않는 이상 이더리움은 성공 못해요. 비트코인보다 약. 그 기름을 가지고 금하고 비교를 하라고 하면 네,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결하는 문제들이 좀 다르고요. 이제는 자기가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 화폐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완전 직접 비교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르시나 씨가 이제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라고 생각했는데 둘다 괜찮아요. 둘다 이제 괜찮은데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를 열정을 갖고 참여하냐. 이게 정말로 은근히 생각보다 정말 인간 중요한 자원을 많은 분들이 이게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인간 자원을 좀 조심히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열정 있는 프로그램 한 명이 만든 거예요. 이더리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천재적인 한 명이 만들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도 좀 많이 보시고 그거를 만약에 수치화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수치화를 아예 개발자 수라든지 그런 뭐 열정이라는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고요. 그거를 아시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더리움의 프로젝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좀몇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뭐 예측을 미래 뭐 도박과 같이 예측을 한다든지 예측 시장이라고 하고 SNS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메인 네임 서버 같은 거를 한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걸할 수가 있어요. 투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더리움은 좋은 게 뭐냐면 분산 효과는 있어요. 그 프로젝트 중에서 이더리움 플랫폼을 쓰는 엄청나게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만 잘 돼도 이더리움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 대박인 것 예,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솔직히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나. 약간 생각이 됩니다. 아, 권혁기 씨 유익하셨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기 씨. 저도 유익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POS 방식을 대비한다 많이 사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POS 대비해서 비트코인 뭉따 이더리움 바꾸는 것도 좋은 전술 같아요. 그것도 좋은 전술이죠. 어떻게 좋은 보면. 전술인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근데 너무 너무 이더리움
너무 몰빵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는. 좀 리스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더림이 그냥 프로젝트 실패하면 또확 떨어지거든요. 다와 같이. 그래서 이더리움이 또 미래의 하드포크를 또안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맞죠? 또 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솔직히 몰라요. 이 인더스트리 자체가 리스크가 정말 크고 그다음에 리턴은 더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엄청 큰데 사람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시장은 맞는데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좀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시니까 좀 어느 게 자기만의 기준을 좀몇 개씩 선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주호신님 아까 이더리움 최고에 물어보신 거 답변 좀 추가적으로 할게.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그래? 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처음에는 아까 보셨듯이 체인으로 두 개로 나눠졌을 때는 얘들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념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두 체인은 차이가 없어요. 아직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계속 이걸 진행하면서 서로서로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그, 오리지널 이더리움이 ETH가 만드는 기술들을 ETC가 빌려서 계속 자기들은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ETC가 최근에 세운 자기들의 로드맵, 미래 계획을 봤을 때는 달라지는 점이 아마도 ETC는 작업 증명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ETH는 POS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채굴 방식을 택하니까 주호신님의 미래, 뭐, 이더리움 벌써 난 했으나, 이더리움 채굴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러신다면, ETH를 채굴하다가 ETC를 채굴하셔야겠네요. 맞죠? ETC는 지금 뭐, ETC가 ETH랑 달라지기 위해서 몇 가지가 제한이 된게 있는데, 하나는 ETH는 자기가, 뭐, 이건 이제 기술적인 얘기로 넘어가는데, 짧게 말하자면, ETH는 자기가 작업 증명에서 그 이자 지급 방식, 나그네 씨가 말씀 POS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아이스 에이지 밤이라는 빙하기 폭탄이라는 거를 자기 블록체인에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거래가 막혀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빙하기 폭탄은 지금 ETH에도 설치해 있고 ETC에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ETC가 ETH와 차별화되고 싶으면 ETH가 이제 캐스퍼라고 다음 단계로 갈아탈 때그 이자 지급 방식 POS로 바뀌는데 그때 이 똑같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캐스퍼의 기능들은 가져오지만 자기들은 여전히 작업 증명 방식을 고수하고 그리고 빙하기 폭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ETC는 여전히 작업 증명 방식으로 계속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체인이 돼요. 재밌네. 또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거가 ETC하고 ETH 차이는 ETH가 하드포크를 하면서 프로젝트들 중에서 자기들은 변치 않는 체인을 원한다고 해서, 왜냐면 ETH는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장부를 바꾼 거잖아요. 장부의 기록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하드포크가. 그런데 자기들은 변하지 않은 기록이 중요하다고 해서 ETC에 있는 사람들, ETH에서 프로젝트가 한 95%가 ETH에 남았고, ETC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그 어플 프로젝트 5%가 잘라놨어요. 그리고 걔는 ETC에 가서 붙었거든요. 자, 이 어플들 중에서 이제 기존의 95% 어플은 ETH에 붙어있고, 기존의 5% 어플은 ETC에서 붙어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대박이 나면, ETC에서 대박이 나면 ETC 전체가 가격이 오른 거고, ETH에서 대박이 나면 ETH 전체가 가격이 올라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진짜 어플 싸움이기 때문에. 무슨 어플이 잘될 거냐. 근데 ETH에서 잘된 거는 ETC로 복사 붙여넣기 하기도 엄청 쉽지 않을까? ETC 기본적인 백본이 비슷해서 그렇지 않나? 그거는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고 그 어플 개발자 마음이겠지. 어디 걸 쓰느냐? 어플 개발자가 어느 블록체인에 탑재해서 쓰느냐. 우리가 근데 말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술적으로 되면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측면이 해결되면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서 마케팅만 잘해보자고 이럴 수 있잖아. 비슷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일단은 이 가격이 급증하기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그 플랫폼 때문에 급증을 하겠지. 맞지? 그러면 드는 질문이 ETH에서 하나가 성공을 하면 ETC 가격도 오를까? 그거는 몰라.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걸 잘 모르지. 만약 어차피 그냥 근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좀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너가 들어. 물어보는 질문은 약간 미래 어느 시점에 대박이 터진 어플이 개발되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만약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3년 이후라면 ETH랑 ETC는 개발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졌을 거란 말이야. 아, 그치. 지금은 아직 괜찮잖아. 지금은 그 캐스퍼 되기 전에는 이거 두 개가 비슷비슷해서 지금 어플이 하나가 대박이 난다면 바로 다른 ETH에서 대박이 나면 ETC로, ETC에서는 ETH로 호환이 되는데, 3년 이후에 대박이 난다고 했을 때, 아니면 2년 이후, 1년 이후, 하나는 작업 증명을 고수하고 다른 거 하나는 POS를 고수했을 때, 그랬을 때는 POS를 쓰는 어플들은 그 이유가 있을 거고, POW, 작업 증명을 쓰는 어플들은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옮기기가, 이렇게 호환성을 이렇게 높여서 맞추기가 쉽진 않을 거야. 훨씬.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반 상승할 가능성은 그게 시점에 따라 좀 다르다. 약간 이런 얘기네. 이제 시점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두개 어플이. 프로젝트가 아직은 비슷한데 차후에 너무 이제 달라지게 되면 그때는 좀 서로 영향을 좀덜 미칠 수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진짜로 그렇잖아. 옛날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처음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이더리움 내려가고 이랬잖아. 지금은 좀 개별적이지만, ETH, ETC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이랬거든. 맞아. 왔다 갔다 했었지. 네, 그래서 나그네님이 이제 ETH랑 ETC를 적절히 나눠서 사둬야 되겠네요. 이것도 맞는 말 같고, 맞는 말 같으시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하드포크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쪽 두개 철학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철학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고, 가격이 알아서 좀 반영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분산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인터넷에 뭐 크립토커런시 포트폴리오를 구글에 치시면 사람들이 공개한 자기 포트폴리오가 나와요. 그거를 보셔도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나중에는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짜고 우리가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까지 공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걸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정보만 참고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저희 일단 공개를 해서 많은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도 뭐좀 투명하게 토론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비트코인도 그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네. MG님이 비트코인도 그럼 하드포크를 통해 POS랑 POW로 나눠지는 건가요? 이거는 POS랑 POW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코어랑 언리미티드로 나눠지고요. 얘네는 네, 채굴 방식은 같아요, 둘 다. 그쵸, 둘다 POW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어랑 언리미티드의 큰 차이는 블록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POW랑 POW는 합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것인가. POS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주자 이거고, POW는 워크, 그러니까 많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많은 권한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말했다시피 POW랑 POS랑 POW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POW에서 POS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고, 비트코인은 POS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POS 한다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걸. 네, 왜냐면 그 대부분이 채굴자인데, 대부분은 채굴자, 채굴자 힘이 엄청 센데, 그렇게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재밌는 게, 이게 정말 처음에는 순수한 이제 진짜 코드 몇 줄이었는데,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치적인 부분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알력 관계라든지 그런 측면도 좀 재밌는 것 같고, 도우리 씨가, 킬러 디앱이 나와야지,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 킬러 앱이 나오면 근데 진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진짜 많아서, 이게 블록체인이 우리가 인터넷 같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나중에 미래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 쓰면서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안에도 기술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들의 이름을 모르고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브랜드 하나, 유튜브만 알고 있어요. 만약 킬 대비 성공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유튜브 같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어플이 있다고 봐요.
그 어플이 성공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어플의 이름을 알겠지만 이더리움은 그 기반이 되는 기술로 네,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하드포크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커뮤니티는 당연히 분산돼요. 커뮤니티는 당연히 분산되고요. 만약 하드포크 한다는 예, 가정하에. 개발자가 어차피 서로 이제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프로젝트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가 분산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닝 하신, 채굴 하시는 분 커뮤니티 분산이 되고, 사용하시는 분도 각각 다른 이제 느낌이나 스타일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분산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솔직히 하드포크는, 그러니까 두 개의 체인이 있다 그래도 커뮤니티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약간 좀 추상화된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이제는 서서히 죽겠죠. 네, 그래서 하드포크라는 건 당연히 이제 커뮤니티가 분산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포크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형은 어떻게 생각해? 높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 진짜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있어요. 네, 저는 소프트 포크 원해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의 차이점이 블록 사이즈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소프트 포크도 블록 사이즈가 바뀌어요. 근데 소프트 포크는 블록 사이즈가 바뀌는데 블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얼리미트 같은 경우는 지금과 활용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블록 크기 자체만 늘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솔직히 일단은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합의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힘들죠. 정말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왜냐면 이거는 좀 약간 정치하시는 분들도 재밌어 하시는 게 옛날에는 국가 내에서만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초국가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처음 경험해보는 이러한 대규모로 이러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많은 돈을 두고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류가 처음 겪는 아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더 모르겠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할까? 아마 사토시 나카모토도 처음 만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가서 알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걸 바탕으로. 그게 아니니까 뭔가 이더 네. 기반의 앱 중에 도박 앱이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요? 돌림이. 아, 법은 당연히 저촉되죠. 법은 당연히 저촉되는데 중요한 거는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정부가 규제를 할수 있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넵스터라는 그 음악 공유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불법으로 음악을 공유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서버를 중앙 서버를 찾아갖고 미국 정부가 그거를 규제를 했거든요. 근데 분산화되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박 앱이 나와도 규제를 할 수가 없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산발적으로는 가능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법과 관련된 거는 현실 세계랑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덜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크립토커런시 내부에서는 이제 관리가 힘든데 그런 현실 세계에 접촉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규제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규제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모든 나라에서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서 미국 법에는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불법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사람들은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데 미국 사람 참여를 못하게 그 프로젝트 자체에서 막아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하드포크가 되면
비트코인이 하드포크가 되면 이제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러니까 암호화 화폐에다가 넣는 돈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안 넣으면 아마 이더리움을 좀 아무래도 반사 이익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어차피 암호화 화폐가 미래라고 믿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 막또꽤 있거든요. 무조건 이젠 그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에다 투자하자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좀 약해지면 이더리움으로 당연히 좀갈그 확률이 좀 높겠죠. 자, 네, 와, 우리 좀 정말 많은 질문이 오늘 정말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많다. 너 아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뭐 뷰어가 100명이면 좋겠다. 100명이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100명의 목표입니다. 100명이 목표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고 100명이면 저희가 아마도 잠을 못 자고 질문을 답하고 있겠죠.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쇼는 네.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인 질문은 비디오에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페북 메시지 해주셔도 좋고, 페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라이즈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아, 예, 조리 씨, 저 겁납니다. 금방 됩니다. 100명. 저거 사양성공인 것 같은데. 그래, 그리고 라이즈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비디오를 공유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으로 주변 분들한테, 만약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고, 이걸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에서 처음이라는 없는 거에 놀랐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좀 생태계를 같이 키워놓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돈을 투자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배우고, 그래서 모르는, 최대한 저희가 배우는 것들을 다, 저희는 다, 모든 걸 대부분 다 공개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 것들, 저희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토론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이제는, 뭐, 어려운 문서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최소주님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나요? 하시는데, 네, 물어보세요. 같습니다.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저희도 재밌어요. 저희도 막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놀랍기도 하고. 예, 어깨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좀 더. 처음엔 진짜 저희 그냥, 형, 그냥 우리 해볼까?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아, 대박. 아, 오, 쉣. 요즘 코스모스가 좀 핫한 것 같아요. 요즘? 5일 있다가 투자 받는지, 그지? 아, 내 친구도 코스모스. 코스모스 얘기하던데. 나는 아직 저는 코스모스 공부를 못 해봐가지고. 이게 정말 좀 핫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내 의견? 나 코스모스 그냥 얼핏 들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요, 저는 힙합 교육을 해요. 이거 이야기가 용해서 끝까지 들어볼게요. 힙합 교육을 하는데, 힙합 교육을 하면서 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하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저작권 문제예요. 저작권 때문에 비디오가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조회수로 저는 돈을 벌고 싶은데, 저는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근데 저는 블록체인을 보자마자 저는 든 생각이, 이거 저작권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치. 저작권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난 저작권 문제를 해결시키고 싶어 해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블록체인 상에 있는 모든 저작권 소유권 관련된 프로젝트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거와 연관성이 있어서 일일이 다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영훈아 인물이 나 하면서 지금. 제가 이걸 시작한 지가 정말 어색해요, 솔직히 지금. 최소주 씨가 원하신다면 코스모스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듣기로 5일 후에 뭐 지금 처음 투자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 그렇지, ICO가 5일 이후겠지. 그래서 아마 지금 좀더 궁금해하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그걸 어쨌든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공부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더 낫지 않겠어? 그치, 그치. 체인간 네트워크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체인들이 이제 발달이 되는데 각자 다른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그래서 아마 그 둘 사이에 이제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도 좀 한번, 너무, 솔직히 프로젝트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많아. 네, 진짜, 제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이거 하려면. 그리고 정말 이제 비트코인만 하는 사람도 아마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까지 같이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좀 안 좋아서. 여튼, 여담인 얘기인데. 그 이더리움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런 게 있어요. 이더리움이 그 이더리움이 2015년에 나오고 난 뒤에 2014년에 나오고 난 뒤에 2000%였잖아요. 2000% 2000% 점프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 집이랑 자기 차를 자기 차를 팔고 자기 집을 이제 월세로 바꾸고 이더리움 첫 투자 단계에 5000불을 5만불을 투자한 사람이 있대요. 오, 대박. 그 사람은 5만불 곱하기 20을 해서 그때 처음에 이더리움 가격이 20몇 불이었으니까 팔았지. 아, 꽤 비싸네. 그 2000%인가? 아, 네, 이런 거 많이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들으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미쳐서 그런 거고. 네, 이런 거 들으면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저는 정말로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면 돈은 이렇게 좀씩 확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내용 공부를 항상 강조를 드려요, 저는. 뭐 하셔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빨리 배우셔도 좋지만 잘 아까 말했듯이 기본에 충실하게 빨리 배울 필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신생 산업인 것처럼 돈을 만들 기회는 저는 많다고 봐요. 네. 몇 년 차이가 날 뿐. 이더리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은 가난하게 2년을 살아야 됐어요. 그치. 지금 가진 돈 다 투자하시고 2년 동안 가난하게 사시고 싶으면 그러셔도 되는데 그 사람은 뭐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가능성 있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100% 동의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진짜. 오케이, 자. 끝내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나그네. 저희도 다 넣고 있어요. 네. 저희 부모님 돈까지 넣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빠한테 혼나면 안 되는데, 잘 투자를 해야겠죠. 네. 아, 네. 그거 좀 나중에 저희가 그 주호준 씨 용어 정리 같은 것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아, 여기서 지금 해드릴게요. 아, 지금 그럼 방송을 끝내고, 그 다음에, 네, 저희가 따로 채팅으로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으로.